꽉 막히는 도로, 바쁜 출근길. 아, 탈출하고 싶다. 칼치기를 하면 얼마나 빨리 도착할지. 안전운전 대 칼치기 운전. 불꽃 튀는 실험이 시작됩니다. 뒷목이 뻐근해지는. 키를 잃어버렸을 때. 아, 소름. 자동차를 잃어버렸다? 달인의 노하우 전격 공개. 오, 아주 신기한데. 엘사가 돌아왔다. 네 가지가 한꺼번에. 카톡쇼 신차 저격. GS라인이 총 출동. 카톡쇼 채널 고정. 자동차 정보가 가득한 카톡쇼. 오늘도 자동차 덕후들의 취향을 저격할 다양한 이슈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할 카톡쇼의 좌장이죠. 박 기자, 장 기자, 그리고 엄마들의 엑소 이민호 소스도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누군가 했더니 우리 카톡쇼 1, 2, 3에 모두 나오신 올드 멤버예요. 네. 이분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박사인 줄 알지만 사실 박사 학위는 없는 역대 카톡쇼를 정말 재미있게 이끌었던 기둥 김성규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진짜. 영국에서 이제 창고를 정리하다가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뉴캐슬시에 살던 해롤드 카라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조카에게 전 재산을 물려줬대요. 낡은 차를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대박 프랑스 비사의 초창기 모델이었던 프랑스 비사의 타입 57 아틀란틱이라는 차죠. 이게 1937년에 딱 17대만 만든 한정판. 대박인 거죠. 이게 얼마인데, 그래서 얼마예요? 뭐, 한국 돈으로 50억 정도에. 거래가는 보통 100억이 넘는데. 아, 그래요?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무슨 빚은 안 남기면 다행이지. 한번 버려진 창고에 있는 물품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동차계에 숨겨진 보물창고 같은 카톡쇼. 오늘도 보물 같은 이슈들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본방 사수해주세요. 첨단 기술을 딛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자동차. 시동을 켜는 자동차 키도 함께 진화 중입니다. 특별한 기능, 색다른 형태를 가진 자동차 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국의 대표 스포츠카. 이 차의 키는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만들어졌는데요. 센터 키홀더에 밀어넣으면 우렁찬 배기음과 함께 시동이 걸립니다. 네덜란드의 수제 스포츠카 스파이커. 고정관념을 깬 디자인으로 스마트 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스웨덴의 슈퍼카 브랜드인 K사. 차키 또한 특별하다는데요. 순은으로 만들어진 이 키는 스웨덴 귀족 가문의 방패를 형상화해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인 T사는 차 모양을 그대로 축소시킨 게 특징. 원격 조정도 가능합니다. 터치 스크린으로 다양한 기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래형 자동차 IA. 안전의 대명사 스웨덴의 V사. 이제는 음성명령 한마디면 자동차 시동까지. 자동차의 정체성이 담긴 자동차 키의 세계였습니다. 자동차의 영원한 짝꿍이죠. 이거 없으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은 항상 이렇게 앉을 때 차 키랑 지갑이랑 같이 꺼내놓잖아. 그리고 막 되게 자랑스럽게. 약간 허세 옛날에 허세였잖아요. 항상 뭐였냐면 네. 외제차 키랑 네. 왜 그 명품 지갑이랑 막 이렇게 테이프에 올려놓고 이런 게 막 허세여가지고 전 그런 것도 봤어요. 네. USB나 라이차인데 외제차 모양으로 된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차 키가 네. 이렇게 달랑 하나가 아니고 네, 여러 개 있었다면서요? 예전에는 차 키가 문 여는 키 따로 있었고요. 시동 거는 키 따로 있었고. 트렁크 키 따로? 예. 그리고 심지어
안테나를 뽑는 시기가 또 따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에? 아 진짜? 진짜 안테나 뽑는 저희 아버지 포니. 포니. 네, 포니에 안테나의 끝 부분에 딱 꽂으면 딱 소리 나면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빼야지만 안테나가 나오는. 아, 지금 스마트 키가 나온 지가 거의 한 이제 10년 조금 10년 더 넘었죠. 케이사 오피러스가 나오면서 최초로 적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차죠. 전에 그럼 세계 최초로는? 제 먼저... 기억에는 독일 M사에서 S클래스의 네. 카드 형식의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몸에 이제 납작하게 지니고 있으면 네. 이제 키리스고라는 이름이 있었죠. 키 없이 갈 수 있다. 지갑에 이런. 이렇게 넣을 수 있었어요. 네. 신용카드처럼. 카드처럼. 네. 아니 요즘에 스마트 키 되게 재밌는 것도 많이 나온다면서요. 아, 요즘 제가 최근에 그 네. 영국의 명 품차라고 불리는 그 제이사, 네. 제이사에서 SUV가 새로 나왔는데 그게 네. F 페이스라고 하는 네. 그 차인데, F 페이스? F 페이스인데 그 차가 웨어러블 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마트 키예요. 입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손목에 이렇게 착 차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근데 굉장히 유용한 게 방수예요. 이게 방수. 더 이게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네. 키에 선명하게 제이사로 그. 허세네요, 허세. 이명규 씨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옷이나 모든 것을 보면. 로고가 크게 안 박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요즘은 로고리스가 로고리스 무슨 브랜드지 약간 이런 게 유행인데 그런 거 싫으시죠? 그거는 명품의 자세가 아니죠. 독일 비사에서 만들어내는 차들에 네. 들어가는 폽키라고 있어요. 네네. 그 키는 정말 이건 내가 안 드러내고 싶어도 안 드러낼 수가 없는 게 그걸로 뭐 시동도 걸 수 있고요. 네. 현재 남아있는 오일의 양 그리고 주유 양, 주행 가는 거리 그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어머.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걸 보고 쓰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첨단 전자장비 같이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고 네. 안전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스웨덴의 V사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앱으로 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아, 네. 네. 아예 키가 필요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문도 열고 닫히고 네. 심지어 시동도 켤 수 있는. 스마트 키 그렇죠. 안에, 네. 아니, 스마트폰 안에다가 네. 직접 조작하지 않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는데 프리페어 마이 볼보 이러면 키가 알아서 시동이 걸려요. 오~ 그리고 발음이 되게 정확해야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프리페어 마이 볼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라고요? 있어요. 프리페어 마이 볼보. 프리페어 마이 볼보. 프리페어 마이 볼보. 아 근데 저는 사실 스마트폰 앱은 좀 걱정이 되는 게 스마트폰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는데 이거 고장 나면은 뭐 시동 못 거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 모든 네. 문제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되는 데는 다소 걸림돌이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휴대전화도 도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키도 우리가 문 열고 잠글 때 그때 순식간에 해킹을 해가지고 차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해요. 독일의 아데아차라고 ADAC 운전자 클럽에서 네. 24개 차종을 해봤는데 다 뚫렸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 독일 운전자 협회에서 스마트키 해킹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스마트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 스마트키의 신호를 잡아냅니다. 신호를 증폭시켜 전송시키면 자동차는 스마트키가 옆에 있는 것으로 인식해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차는 그대로 도난당하는 겁니다. 이 실험은 24개 차종으로 진행됐는데요. 실험 결과 모든 차종이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동차의 기술이 첨단화되고 있는 만큼 보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근데 해킹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요 키를 잃어버렸을 때 소름. 요거 요즘에 비싸잖아요, 되게. 그리고 하나 잃어버리고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괜히 불안해요. 되게 찝찝해요. 맞아, 맞아. 저처럼 이렇게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실 전문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문을 여는지 화면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죠. 긴박한 상황에서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 키 보안 전문가를 찾은 제작진.
네, 안녕하세요. 송동훈입니다. 자동차 키 보안 전문가 송동훈 씨. 세상에 못 여는 자동차는 없다는데요. 항시 대기 중인 이것은? 자동차 문 열어 드리는 공구고요. 예, 언제 긴급 출동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항상 공구는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잠긴 차문을 열 때 사용하는 특수 장비들인데요. 자동차 브랜드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동 요청이 들어오자마자 필요한 장비를 챙겨 분주하게 길을 나서는 송동훈 씨.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런 출장을 한 달에 얼마나 자주 가세요? 글쎄요, 뭐 정확하게 카운트 해보진 않았는데 한 6, 70건 되지 않을까요? 지역은 어디 가세요? 저희 한번 전국을 다 다니는 거죠.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한 휴게소. 고맙습니다. 아, 여기 휴게소 잠깐 들렸는데 차 키를 안에서 놓고 내려가지고 그래갖고 부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차에 맞는 장비를 고르는 일.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굳게 닫힌 차문이 열립니다. 눈앞에서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순식간에 열리는 문. 진짜 금방 열렸네. 1분 안 걸린 것 같아. 아주 신기한데.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서울의 한 자동차 견인소. 어쩌다가 전문가를 찾게 되셨나요? 아, 차 키를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열 수가 없어가지고 부르게 됐어요. 신중한 선필로 작업을 진행하는 송동훈 씨. 그런데 열자마자 어디론가 향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키 만드는 작업할 겁니다. 자동차 문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키를 잃어버린 손님을 위해 현장에서 바로 새로운 키를 만들어주는데요. 단순한 열쇠부터 이모빌라이저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키의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모든 스마트 키에는 이와 같이 비상키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상키를 꼽으셔서 문을 열면 문이 열려집니다. 스마트키는 자동차 내부에 스마트키를 인식할 수 있는 슬롯이 있는 차량과 그리고 스마트키로 직접 시동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켜는 차량 두 가지 시스템이 같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의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스타트 버튼에 대고 눌러 시동을 켭니다. 또는 자동차 내부에 스마트키를 인식하는 슬롯에 직접 넣은 후 시동을 거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차문이 잠겼거나 시동이 안 걸릴 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 더 자세히 좀 듣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자동차 키 보안 전문가 송동훈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거 뭐 그냥 다 열려요, 그냥. 그냥 손만 닿으면 다 열리는 것 같은데 진짜 모든 차를 다 이렇게 여실 수 있어요? 진짜로? 예, 자동차는 모두 열 수가 있습니다. 어머. 장비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좀 갖고 보여주세요. 아직 맥가이버 칼이라든지 드릴까요? 뭐 장비가 아니, 진짜 있나 봐. 잘 오고 됐는데. 아,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원래 있는 기성품이에요? 아니면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전부 다 손으로 직접 만들었어요. 판매도 하십니까? 예, 일부 판매하는 공구들도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막 다니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거 많으실 것 같아요. 애완동물이 안에 있는 경우. 특히 이제 요즘 그 강아지들, 반려견들은, 이렇게 창문에 자기 주인, 이렇게 인사하다가 이 문을 잠그는 경우. 맞다. 네, 그래서, 아기가 갇혔다고 해서 가보면, 사람은 아니고 반려견인 경우도. 반려견도 애기니까 요즘. 그 간단하게라도 문 따는 방법 하나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 한번 그 여기서 좀 보여주실 수 있나? 저희가 정확하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스탑! 네. 각도를 맞추시네요, 이렇게. 안에서 열쇠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28초 지났습니다. 한 2, 3분 정도는 걸리겠죠?
조금씩 돌아가는 것 같다. 오! 오! 야! 정확하게! 1분 60세! 아니, 60세컨즈! 어머! 거의 60세컨즈네. 아, 영화 찍으신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럼 요쯤에서 국산차 중에 이 차는 가장 보안이 잘 돼 있고 따기 힘들다. 사실 과거보다는 굉장히 국산차들의 보안 등급이 높아졌고요. 그 중에서도 굳이 말을 하자면 삼성자동차. 아,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이게 범죄에 쓰일 수도 있는데 예. 이게 어느 정도 뭐 나라에서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판매 좀 제한이 있다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좀 있나요? 그런 질문 좋다. 현재 그런 규정은 사실은 없고요. 네. 그리고 이런 공구를 누구든지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구만 있다고 문을 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한테 물감이랑 붙인다고 그림 잘 못 그리지. 그러니까요. 그림은 그리되 피카소는 그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저는 자동차 키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줄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카톡쇼를 위해서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정말 대한민국의 훌륭한 기술자 우리 송동훈 기술자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기만 해도 답답해지는 오로위 정체. 주말이나 명절이면 어김없이 도로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자동차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누구보다 먼저 단 1초라도 빨리 도로를 빠져나가고 싶은 당신. 꽉 막힌 도로, 길게 늘어선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운전한다면 과연 얼마나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사실 도로에 올라서면은 빨리 가고 싶은 생각 누구나 있잖아요. 우리 여기 자동차 전문 기자도 있고 레이서도 있는데 뭐 많이 빨리 가요? 칼집에서 가면? 도로 상황이나 그 뭐 여러 가지 운전 실력에 따라서 다르지만 네. 기본적으로 아주 막힐 때는 열심히 가봐야 5분 이내. 그렇다고 막 절반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도 않네. 절반 줄어들려면 목숨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석 기장님 레이서시니까 팔찌 같은 거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일반 도로에서 얼마나 자동차의 무서움이 큰지를 알기 때문에 네. 정말 천천히 달리고요. 아이, 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내가 한 증인인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아니, 기영 씨 맨날.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방향 지시등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내 앞으로 오면은 진짜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막 저는 막 갑자기 제가 급브레이크 밟은 적도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너무 성능이 좋아져서 진짜 옛날에는 막 사각지대도 있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고 막 소리도 삑삑삑 알려주고 하니까 더 칼치기 쉬워진 것 같지 않아요? 칼치기는 그런 거 없는 차. 그런 거 없는 차로 해야 이게 그렇죠. 원래 그 칼치기 하는데도 이게 따로 그 주행법이 따로 있습니다. 아, 주행법이? 네, 주행법이 있어요. 그 제가 석경빈 기자에게 전수받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알려줘. 뭐예요, 그 리듬 타고 하는 거. 그렇죠. 그거죠. 저도 남을 그랬는데요. 추월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어느새 추월당했지 이런 기분이 들어야 되는 거고요. 평균 속도보다 한 20% 정도 가속을 해서 그렇게 추월을 해야 되고 칼치기 그렇게 막. 정성스럽게 해도 결국 신호등 아니면 톨게이트에서 만납니다. 한 두세 차량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질없다 나는 그렇게 그럴까요? 봅니다. 그럴까요? 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칼치기를 하면 얼마나 빨리 도착할지 아니면 정말 민웅 씨 말대로 그냥 뭐 거의 비슷할지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결과 보시죠. 매일 도로 위에서 출퇴근 전쟁을 치르는 현대인들을 위해 카톡쇼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왜 일찍부터 이렇게 촬영에 나왔는지 아십니까? 네, 뭐 아침부터 경주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얼마나 시내 운전에서 난폭 운전을 하면 빨리 갈 수 있을지 네. 서울 시내에서 네.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공정한 실험을 위해 준비한 똑같은 모델의 차 두 대. 칼치기 운전과 안전운전을 비교해 보는 건데요. 상암에서 출발해 반환점인 광화문까지 다녀오는 오늘의 실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은 여기가 시속 60km 도로니까 60km 딱 지키고 80km 도로에서는 80km 딱 지키는 걸로.
한편 운전에 집중한 장기자는 빠른 속도로 시내를 벗어납니다. 시작부터 빠른 속도로 격차가 벌어집니다. 어느새 강변북로로 진입한 장기자. 거침없이 끼어듭니다. 이 아저씨도 무슨 실험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아저씨도 장난 아니시네? 이 아저씨 무슨 저희 스텝 차예요? 이거 왜 이렇게 이 아저씨도 상당히 칼치기 하면서 다니시네? 어우, 저 아저씨 대단하시다. 네, 석 기자님.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성산대교 밑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산대교 밑을. 아, 벌써 거기까지 갔어요? 어디쯤이세요, 지금? 저는 이제 월드컵 경기장 앞인데. 아유, 빨리 오세요. 너무 차이 나면 이거 진짜 그 우리 시청자들이 다 칼치기 하면서 다니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좀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지. 네, 대신 마마 스트레스 때문에 수명이 단축될까요? 좀 힘들죠? 아, 지금까지는 좀 즐거운데, 저보다 더 빨리 가시는 분들 몇 분들 계세요. 그래요? 아, 나 우리 뭐 스텝 찬 줄 알았어. 무슨 팔치기로 저렇게 하시지? 그래? 야, 만만치 않네요. 아, 지금 강변북로는 좀 막히는 상태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칼치기를 해도 내 차선이 다 막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전운전하세요. 무슨 안전운전이야. 안전운전 하지 말라 그래 놓고. 이리저리 차로를 변경하며 빠져나가는데요. 아우야, 아슬아슬하네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는 상황. 안전운전을 하는 석 기자와 점점 격차가 벌어집니다. 아마 장진택 기자는 빨리 가야 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이런 데서 끼어들어봐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데거든요. 아마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운전할 거예요. 빨리 가지도 못할 뿐더러. 근데 이게 칼치기 운전이 이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됩니다. 네, 아주 근데 그 에너지가 무슨 건전한 운동을 하는 에너지가 아니고 이 스트레스 막 뒷목이 뻐근해지는 이 스트레스 에너지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피로감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차로를 변경하며 실험에 집중하는데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며 운전하던 장기자. 하하, 점점 안색이 어두워지는 것 같죠? 서울 시내에 진입한 두 사람. 교통량이 많은 출근 시간. 시내 도로에 진입하자 두 차의 거리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드디어 실험의 반을 지나왔습니다. 반환점인 광화문 채널A를 차례로 통과하는데요. 반환점까지 장기자와 석기자의 차이는 한 5분. 허우, 석기자는 여유가 느껴지네요. 아마 장진택 기자는 음악도 제대로 못 듣고 가고 있을 거예요. 인생을 아주 불행하게 사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시 오롯이 운전만 집중하고 있는 장기자. 시내에서도 거침없는 차로 변경을 하며 끼어듭니다. 여기서 차들이 또 연세대 앞으로 가면서 차들이 또 밀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칼치기 운전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하던 장기자. 점점 말이 없어지는데요. 집중력도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드디어 1시간 만에 출발지로 돌아온 두 기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출발은 같았지만 먼저 도착한 장 기자. 15분 차이가 났습니다. 연비는 안전운전을 한 석 기자가 높았고요. 장 기자는 칼치기 운전을 하면서 급가속과 급정지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안전운전을 한 석 기자보다 운전지수 기록이 낮았습니다. 막 이렇게 방송 열심히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최선은 다했습니다.
엄청 집중했어. 막 그러니까요. 눈에서 막 불 이글이글 나오고. 일단 15분 차이가 났습니다. 서로 조심해서. 네, 일단 뭐 15분이면은 네. 네, 굉장한 시간입니다. 매우 휴게소 가서 라면 한 그릇 먹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 조금 덜 하고 머리 말리는 건 좀 말리고 15분 충분히 아낄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15분을 아끼려고 저런 피로한 운전을 해야 되나. 목숨 걸고. 그리고 연비가 저는 10.8이 나왔어요. 네. 10.8이 나오고 장진택 기자는 6.6인가 나왔습니다. 차이 많이 나네. 상당히 많이 났고 1시간 운전했는데 연료비 차이가 한 2,000원 조금 넘게 나더라고요. 아. 이게 1년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하면 한 100만 원이 넘게 나더라고요. 네. 또 하나의 문제, 나도 모르게 내가 교통체증의 유발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걸 모를 거야, 아마.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막 막히는 네. 그런 걸 일컫는 용어도 유경체증이라고. 네. 저도 처음 들었는데 진짜 이런 게 있나 봐요. 네. 브레이크를 살짝 한번 밟으면은 네. 뒤에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그 뒤에는 정체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여기 한 대 있고 여기 한 대 있는데 서로 가려다가 잠시 끽! 이렇게 돼서 네. 원래 끼워주고 갈 걸 끽! 이러면 잠시 멈추잖아. 네. 그럼 이로 인해서 뒤에 더 연쇄 반응이 쭉 일어나는 거지. 근데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면 완전히 뒤에는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앞에서 누가 끼어들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교통 상황을 좀 잘 봐서 안전 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장 기자. 아,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하는 편이니까요. 유령체증. 새롭게 등장한 이주의 신차 엘사의 조용한 반란 2.0 터보 엔진을 장착한 GS200T부터 V6 가솔린 엔진의 GS350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GSF 마지막으로 유일한 하이브리드 GS450H 네 가지 다른 얼굴로 등장한 올뉴 GS 신차 저격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자. 지난달 18일 엘사의 주최로 진행된 행사에서 GS 라인을 먼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신차를 서킷에서 달려볼 수 있는 기회에 많은 신청자들이 몰렸는데요. 선발된 참가자들은 코스와 안전수칙을 지키한 뒤 하이브리드 세단 GS450H와 함께 서킷으로 출발! 참가자들의 평가는? 안 들려있어. 내신 차체가 안 돌려요. 이거까지 금방 올라간다. 따끈따끈한 신차와 함께 시원하게 서킷을 가르며 시승을 마치고 돌아오는 참가자들. 과연 그 느낌은? 이거 완전히 고급 세단인 줄 알았는데 스포티한 맛도 있고 정숙하면서도 약간 퍼포먼스가 굉장히 잘 느껴지는 가속감이 네, 괜찮았어요. 좀 더 젊은 사람들 재밌게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포티함이 가미돼 재밌었다고 합니다. 친환경, 고효율, 거기에 달리는 재미까지 추가한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세단 GS450H 엘사 F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고성능 5000cc 스포츠 세단 GSF 디자인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거라고 해서 나한테는 어떨까 했는데 그릴 바뀐 거 이런 것들 되게 좀 다이나믹하고 딱 보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쫙 스핀들 그릴이 좀 더 강조되면서 하는 여러 가지 정리된 모습이 드는데 이게 흰색이 아니면 또 다른 분위기일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모델도 이제 스포티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선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더 스포티한 모델을 우리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게 아닌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GS450H 출연자들도 직접 타봤습니다. 와, 되게 엄청 럭셔리하다, 실내는. 그 특유의 약간 사모님들이 좋아하는 고급스러움. 가죽 시트. 굉장히 부드러워요, 지금. 착자감도 나쁘지 않아요. 일반적인 가죽 시트와 약간 푹신함이 다릅니다. 조용했던
로드 시절의 인테리어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형상은 그대로 두면서 계기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약간 멋을 좀 주고 있습니다. 에코 모드가 있고요. 이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 계기판이 싹 바뀌는 이런 거. 이런 거 X가 잘합니다. 이런 거. 느낌 바꿔주는 거. 계기판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 근데 내비 나왔던가 보다. 근데 내비는 이렇게 국산으로 체인지가 가능한가 봐요? 내비게이션이 수입차 내비게이션 중에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냥 일찌감치 지전자와 포옥을 하면서 편안한 내비게이션을 차에다 내장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이게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3500cc V6 엔진에 두 개의 전기 모터가 결합돼서 무려 340마력대의 고출력을 나타낸 브레이크가 브레이크가 굉장히 민감한 예민하네요. 눈에 띄는 거 하나는 이 기어 노브 옆에 있는 이 조그 셔틀 이겁니다. 이게 몇 년 전 RX 시리즈부터 이제 적용이 된 조그 셔틀인데 이건 굉장히 편해요. 일단 밟아볼게요. 그 속도 나고 이런 거는 하이브리드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좋네요. 근데 확실히 그게 있어요. 저는 그냥 그 디젤 세단 타거든요. 근데 탁 밟았을 때 하고 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특히 터보, 디젤 터보 이런 것들은. 근데 얘는 밟으면 되게 애써가지고 올리는 그런 느낌 있죠? 아, 이 최고 장점은 달릴 때의 정숙함이죠. 예. 또 딴 차에 비해서 많이 조용하고요. 아스팔트에서는 뭐 노면 소음 거의 뭐 안 올라온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위에서 두 번째 급이란 말이에요. 완전 큰 대형 세단 바로 그 밑에 8천만 원대의 가격대고 그러니까 난 타겟이 약간 애매한 것 같아 이게. 좀 이거보다 조금 더 스포티하게 주행감이나 어떤 그런 거를 살려면 5-6천짜리 외제차로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 가격은 준대형대 가격인데 어떤 타겟 자체는 조금 영하니까. 신차 저격, 이번 주 주인공은요, 바로 L사의 GS라인입니다. 예, GS라인이 한 대만 나온 게 아니고요. 네. 200T라는 2000cc 모델부터 네. 350, 6기통, 거기다 하이브리드를 붙인 450H라는 모델, 그리고 이 GS사상 처음으로 스포츠 모델이 나왔습니다. GSF. 네 가지가. 네 가지가 동시에 나온 거예요. 이 사실 완전 신차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 체인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부분 변경 모델이죠. 그렇죠. 라인업을 대폭 늘려서 나왔다는 게 이거의 특징입니다. 완전 큰 대공사가 아니라 네. 푸띠 성형 정도 되는 건가요? 부분 시술. 사실 근데 이 L사의 자동차 이미지 떠올려 보면은 막 특징적인 건 없어요. 그냥 저는 무난하면서도 강남 아줌마들의 소둥이.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제 주위에 이거 타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조금 있는 집 사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뭐 학원 데려다 주거나 조용하게 그다음에 뭐 백화점 돌아다니실 무난하게. 때 무난하게 조용하게 튀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 약간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제 그 L사가 좀 침체되고 좀 이렇게 변화가 없었다는 게 디자인적인 요소가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 모델을 보면 하이브리드도 물론 그렇지만 디자인적인 변화가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저는 느껴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L사가 디자인이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으로 바뀌고 있죠. 네. 모도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로. 예. 모아님은도? 예, 모아님도. 설마 했는데. 또 나오는군요. 일본 말인 줄 알고. 아, 모도 디자인. 네, 제가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근데 예전에 그 차를 만들 때 보면 기자들한테 얘기할 때 X는 만들 때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보면서 걷는 느낌으로 시장 조사 엄청 하고요. 또 소비자 평가, 차후 관리, 또 모니터링을 하고요.
정답만을 위해서 순진하게 차를 만들어서 정말 차는 좋았습니다. 연비도 가장 좋은 편이었고요. 소재, 뭐 네, 디자인 이런 것들이 모범 정답 같은 차네요. 모범 답안지였죠. 네. 그러니까 남자로 치면은 진짜 착하고 잘하고 이렇게 돈도 뭐 잘 벌고 그런데 매력이 없어. 근데 그 재미가 없는 무매력, 무매력. 집에 들어오면 시집만 읽고 네. 난 키우고 난 이 차가 아주 순진하게 만들고 있을 때 동료차들이 네. 완전 매력을 막 발산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니까 렉서스도 이제 변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는 10명이면 10명이 다 좋아하는 차를 만들지 말고 네. 한 명이라도 두근거리게 네. 차를 만들어라 해서 앞모습을 확 바꾸기 시작한 게 이 스핀들 그릴. 네. 네. 그래서 저는 차 살 때 되게 고민했어요. 이거 살까? 왜냐면 가격 비슷해가지고 네.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했는데 아무튼 뭐 안 샀지만 이게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차들 디자인을 이렇게 보다 보면 네. 건담 문화를 좀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건담. 굉장히 인기고 네네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뭔가 튀어나온 것 같은 이런 디자인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건담 머리 위에 있던 요 마크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굉장히 네. 흡사한 그. 이 차 얼굴이 처음 바뀌었을 때 우리가 스타워즈에 다스베이더라고 그런 느낌의 완전히 거울굴이었거든요. 삼각형으로 딱 이렇게 그럼 일단 이 GS의 첫 번째 저격 포인트부터 만나보자. 저격 포인트 하나, 친환경 하이브리드가 운전 재미까지 잡았다? 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친환경, 고효율을 목적으로 하이브리드를 탔었는데 떠오르는 차 어떤 거였죠? 키사의 프리우스였죠. 1997년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왔고요. 지금까지 엄청난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그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으로 불변의 사실입니다. 키사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판매량이라든가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그렇게 뒤지지 않습니다. 뭐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100만 대 이상 예, 팔았고요. 네. 또 실용적인 하이브리드와는 달리 약간 고급스럽고 달리는 느낌까지 챙긴 하이브리드 이런 차별점이 네. 잘 마케팅적으로 잘 활용을 했어요. 지금까지 뭐 아주 안정적으로 잘 왔습니다. 뭐 저희 카톡쇼에 석 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분의 우리 진짜 이민웅 씨도 연비 대결을 펼쳤다고 합니다. 똑같은 코스를 네. 각각 탔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타고 연비 누가 많이 찍었나. 나쁜 짓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장 기자? 마음을 비우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시동 끄고 차를 밀고 갔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왜냐하면 저는 이 두 분이랑 경쟁을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좀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급이 낮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솔직히 자리도. 아니 근데 나는 이런 거 가지고 막 승부욕을 발동하고 막 급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 자체가. 그러니까 몸무게가 무거우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야 연비가 안 나올 것이 뻔하거든요. 일단 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진짜 궁금하다. 화면으로 볼게요. 프리미엄 세단과 하이브리드의 만남. GS450H의 연비는 얼마나 나올지 카톡쇼 3인방이 직접 대결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세계 대결 카톡쇼의 세 남자 연비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박수. 자, 주행을 해보고 연비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출발합니다. 아, 근데 진짜 조용하다. 이 발기술만으로도 연비는 훨씬 좋아집니다. 급가속이나 이런 걸 최대한 줄이면서 달려야 되는 거죠. 현규 씨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장기술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장기술 뭐 에어컨을 꺼야지. 그래 내 연비 1등 할 거야. 저 장기술 안 하고 그냥 시원하게 통풍 시트도 좀 넣고 지금 EV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전기 모터로만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연료가 거의 안 되는 겁니다. 주행하는데도 최대한 저걸 많이 활용하면 시내 주행에서 연비가 좋아지겠죠. 이렇게 안정적이고 뭐 묵직하게 달리면서도 연비가 14가 나오는 세단입니다. 아, 인상적입니다. 현재까지의 연비는 9.3km당. 이 정도면은 뭐 40km 넘어야 되는데. 7.2.
7.4. 근데 연비주행을 할 수 있게끔 되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 엑셀을 진짜 이렇게 꾹 밟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살짝만 발 얹어놓고 있으면은 한 70에서 80으로 쭉 유지될 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 같이. 저는 이제 에코 모드로 가겠습니다. 지금 연비 몇 나왔을 것 같아요? 14.2 나왔어요. 일단 연비가 정말 좋은 차고요. 저는 연비 지금 10.2 나왔거든요. 근데 한 15, 16 나오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비 주행하면. 대결 결과. 발끝 신공을 선보인 김현규 승. 김현규 씨가 15.3 나와서 연비킹을 차지했습니다. 오! 아니 뭐야, 뭐 레벨이 다르고. 아니 뭐 의자 띄워놓고 나갔어요? 그런 거 아니고요. 이 차가 그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고속 주행은 어느 정도 했는데 시내 구간에서 EV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아 노하우라면 EV 모드. 반칙이네. 저는 그런 거 안 썼어요. 그냥 발기술로만. 아 발기술로만. 발기술로 EV 모드 썼던. 공인 연비가 11.3인데 김현규 씨 15.3 나왔습니다. 차체 중량이 한 1600대 700 정도 될걸요. 그러면 2000cc급 이 정도의 모델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3500cc가 들어가 있는. 성능도 좋은데 연비도 완전 월등히 뛰어나네요.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저격 포인트 보시죠. 저격 포인트 둘. GS가 스포츠카처럼 서킷을 달린다? 우리 석 기자가 발빠르게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GS의 모든 라인을 미리 보고 왔다면서요? 예, 그것도 서킷에서 타고 왔고요. 와! 예, 특히 F 모델, GSF. 보통 오랜만에 진짜 질주 본능 제대로 느끼고 네, 오셨겠네요. 그 외 200T라든지 450H 같은 모델들 골고루 네 가지 색깔에 얼굴이 있더라고요. 진짜 궁금한데요. 그럼 나머지 차들도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죠. 조용하고 승차감 좋고 연비까지 잘 나오는 하지만 재미라고는 1%도 없는 차. 그런데 이 헬사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네 대의 차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데요. 과연 이 서킷을 달릴 만한 성능을 가졌을지 궁금합니다. 폭발적인 스피드와 힘. 서킷에서의 퍼포먼스는 과연 얼마만큼일지. 고성능 스포츠 세단 GSF. 전문 레이서인 석동빈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GSF, 과연 스포츠 세단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을지. 자, 8기통 473마력의 엔진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B사의 M5 같은 고성능 모델들을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지 가보겠습니다. 배기음은 일단 합격입니다. 오, 배기음이 V8의 느낌을 완전히 제대로 내주는데요. 이 지금 들리시나요? 저절로 다운시프트를 쳐주는데, 이 스피드. 고성능 모델들이 안전장치를 껐을 때 제대로 된 얼굴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전장치를 완전히 끄고 움직이는데 차체와 서스펜션이 잘 받쳐주다 보니까 의도한 대로 잘 조율이 됩니다. 잘 올라갑니다. 스피드웨이 이 직선 구간에서 짧은데도 금세 200을 넘어갑니다. 이렇게 드리프트를 해도 잘 잡히고요. 지금 서킷을 한 5바퀴째 도는데요. 브레이크도 그렇게 지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서킷 주행까지 연구해 만들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와우.
야, 저는 DSF가 이런 차인지 몰랐어요. 아, 기대를 안 했는데 짜릿했어. 일곱 바퀴 타는 동안 브레이크 전혀 밀리지 않았고 타이어 접지력 끝까지 유지했고 그리고 엔진이 끈기 있게 밀어줬습니다. 충분히 재미있게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스포츠 세단 DSF 서킷과 어울리는 스포츠가 나타났습니다. 와, 석 기자가 간다. 이 네 가지 모델 다 만나보고 오셨네요. 예. 어땠어요? 야, 이 엘사가 마음 먹고 만드니까 또 이런 모델도 나오는구나. 조금 놀랐어요. 근데 사실 이 경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D사의 M이라든지 네. 그리고 독일 M사의 AMG 모델들에 비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충분히 부드러움 속에서도 슈퍼스포츠 느낌을 맛볼 수 있는. 네. 근데 보니까 꼭 한번 F 모델 타보고 싶어요. 한번 달려보고 싶다 진짜. 저도 따라가서 같이 좀 몰아봤으면 했는데 네. 혼자 다녀오셔가지고 저희끼리 연결되게 시키고 그렇긴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레이서 네, 오늘은 이렇게 고효율 그리고 친환경 거기에 재미까지 이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엘사의 GS 라인을 만나봤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우리 소비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덕후들과 함께하는 카톡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핫한 이슈로 찾아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밤도 굿나잇! 잘 자요. Celebrate and have a good time.